오늘은 회 중에 진짜 클래식한 회라고 할 수 있는 광어를 한번 떠보겠습니다. 자. 요거는 제가 영상 촬영 먹고 요거는 아버님도 제 장인어른도 좋아하셔갖고 요거 한 마리 장인어른 거 따로 떴습니다. 뭔가 이렇게 딱 전문가 분들이 하시면은 너무 쉽게 떠진 것 같아요. 깨끗하게 물려가지고, 야. 요, 키로 조금 넘는 거는, 키로당 3만원. 요, 방어를 서비스로 좀 주셨어요. 요거는, 네, 장인어른 갖다 드리고. 자, 요거는, 키로 조금 넘는 거. 두 개.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어, 소방어. 네. 자, 그리고 소주는 오늘 야 25도짜리 진로 골드입니다. 또 분위기 좋은 야장에서 한번 회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좀 접해서 그렇지. 아, 이 광어만한 회가 사실 있나 싶어요. 오늘 수산시장에 한번 쓱 갔다가 야, 광어 한번 간만에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한번 또 왔습니다. 야. 자, 에이, 쏴서 와, 어우 이거지. 야.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좀 소주 독한 거 해 먹을 때는 먹어도 좀 좋을 것 같네요. 아. 들어오자마자 입안이 딱 정리되는 것처럼 캬 소리가 딱 나오면서 아. 기가 막히네. 아. 한 번 더. 자. 자. 아우, 에, 쏴서. 와. 와. 회, 소주, 아, 그럼 뭐,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? 그리고 소주가 25도짜리 간만에 딱 입에 닿으니까 처음에 살짝 좀 짭짤하면서 살짝 달달한 느낌이 같이 딱 들어와요. 와우. 식도를 지나서 위장으로 딱 오면은 내 장이 여기 있었구나 느껴질 정도로 기분 좋게 싹 내려옵니다. 아. 야, 어이, 여기서 와서. 아, 더 더만 강화해. 아우, 아 참, 진짜 몸쪽 이쪽 살 기름지지 않고 아 차지고 맛있네. 요새 너무 흔해서 그렇지 진짜. 고급 횟감이에요.
자, 그리고 또 이 부분 매니아 분들 많이 있으시죠. 지느러미 여기는 사실 저 기름진 맛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선호 보이죠. 아, 이 기름진 건 역시 야, 와사비. 기름이 좀 많은 부분은 이 와사비를 생선 기름이 좀 어유가 좀 중화를 좀 많이 시킵니다. 지금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예. 고추는 이제 이만큼 넣었잖아요. 절대 이게 오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. 아, 좋다. 일부러 무슨 참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? 야. 근데 방금 너무 많이 넣었다. 중화가 되긴 되는데, 지금 거 좀 너무 많이 넣었네. 아. 아, 그래도 맛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오. 한 잔 또 사자. 아. 지느러미는 이 살에 비해서 오독하면서 기름 그 풍미가 쫙 퍼져요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느러미는 그냥 요거만 살짝 소스에 찍어 먹는 경우는 조금 살짝 좀 느끼함이 있더라고요. 씹는 맛은 좋은데. 그래서 이렇게 좀 고추냉이 좀 많이 넣어가지고 같이 또 해가지고 또 먹으면 어느 정도 좀 중화가 됩니다. 기름기가. 쏴쏴. 뭐 오버한다, 뭐 일부러 참는다, 뭐 그 정도 아니에요, 절대. 야, 요게 만약에 이걸 못 버틸 정도였으면 지금 기침하고 난리가 납니다. 자, 이번엔 방어. 요 대방어보다 지금 이제 살짝 더위가 이제 조금 꺾일 때 되면 이 소방어부터 맛이 좀 든다고 하거든요. 이걸 한번 소방어. 괜찮네. 좀 담백합니다. 막 엄청 찰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요. 이 방어란 그 회 자체가. 담백하니 괜찮습니다. 아, 여기다. 살짝 조금만 기름기가 살짝만 더 생기면 더 맛이 좋겠네. 아. 방어도 너무 기름진 것보단 기름이 살짝 낀 게 더 맛있거든요. 아, 어디까지 제 개인기호입니다. 자, 이번엔 초고추장. 아이고야.
광어 좋지만, 아, 식감이나 이런 거는 이제 광어를 좀 못 따라오네, 지금 아직까지. 아. 야. 아. 아우, 진짜 오늘 너무 좋다. 지금 살짝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. 이 저녁에 분위기 좋게 딱 만들어가지고 도톰하게 잘 썰린 이 광어회 거기다가 25% 이 소주, 아, 클래식하게 어떤 초가을을 즐기는, 아, 너무 좋네요. 쏴쏴. 자. 아, 너무 맛있다, 진짜. 진짜 따지고 보면 광어만한 회가 또 있나 싶네요, 진짜. 우럭하고. 예. 오늘 우럭은 좀 준비를 못 했는데. 일단 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1티어가 광어 우럭이잖아요. 광어는 이렇게 좀 도톰하게 썰어야 맛있고, 우럭 같은 경우는 살이 좀 단단해서 살짝 좀 더 얇게 썰어도 굉장히 그 맛을 즐기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고. 야. 행복 뭐 별거 없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일 끝나,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를 퇴근하고 잠깐 이렇게 좀 쉬기 전, 그리고 좀 남은 시간에 회에다가 소주 한 잔을 딱 한다, 이런 자유가 좀 있다 그러면 제가 봐서 그건 또 행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게 굳이 행복을 무슨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아우. 아, 좋아서. 아유, 사자. 이제 슬슬 탕이 땡기는데 탕을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? 자, 매운탕도 끓이고 있습니다. 클래식하게 뼈하고 된장, 고춧가루, 이런 뭐 다진 마늘, 간단한 것들만 넣고 쑥갓, 청양고추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, 네, 클래식하게 한번 끓여보고 있습니다. 좀 화면상에 매운탕은 잘 안 보이지만, 네. 어우. 야. 아. 아, 여기다 또 한 잔. 자. 쏴쏴.
아우. 아우. 싸다. 야. 여기 앉아? 아이고 아들. 아이고. 여보다 금방 마무리하고 내려갈게 여보. 어우 지금 애가 자야 될 시간인데 깨가지고 아이고. 자 오늘 여기 좀 마무리를 하고 저 가서 저 와이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차피 지금 소주를 좀 먹은 상태라 막 직접적인 어떤 육아를 지금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기저귀 가리든 분유를 타야 되는 거든 뭐 서포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요걸 막전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화사 광어라는 게 지금은 이제 흔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생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광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조금 잊게 되는 것 같아요. 야 진짜 그 어떤 회도 뒤지지 않는 진짜 엄청 훌륭한 효과음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는 광어에 소주 한 잔 어떠실까요? 네.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.